네, 안녕하세요. 오늘 3MP 첫 시간 진행을 맡은 스타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 사업자는 모든 사업자의 미팅은 사실 신규를 위해서 있어요. 사업 설명과 우리 부업가 세미나도 그렇고 원데이도 그렇고 석세스 세미나는 또 사업가들이 한 달 결산 잔치지만은 거의 신규한테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과 시스템에 대해서 있었던 거는 저희가 금요일 저녁에 있었던 고우 세일즈 마스터 캠프 그게 유일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보시면 고우 세일즈 마스터 캠프가 강의가 없어지고 요 3MP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제 회사에서 지난 이제 5월 말부터 새롭게 시작된 플랜이기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성공의 8단계는 이제 책자도 있고 이제 영상이나 이러한 것들도 이제 분당 시스템에서 계속 나가서 성공의 8단계에 대한 것들의 그 시스템 요약을 알고 계시는데 이제 3MP는 회사에서 교재를 발간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요 책자를 받고서 보니까 그 고세일즈는 딱 달락달락이 끊어져서 내가 이렇게 스킬이 없어도 같이 그냥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듣던 성공의 8단계 과정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요 3MP는 사실은 고세일즈 그 이전에 아직 사업적인 결단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사업자인 내가 그들을 이 책자를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좀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 시간에 조금 요번 달은 3MP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시는 게 좋겠다 이래서 한번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책자를 보시면 항상 이제 책을 보면 목차를 저는 먼저 보거든요. 목차를 먼저 봐야 이 책의 구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3 months plan이어서 3MP죠. 그러니까 3개월 플랜이에요. 우리 김현숙 임페리얼이 맨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초기? 예, 3개월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초기 3개월 동안 본인들이 제품 애용하고 전달하고 만 포인트 올리자 뭐 이렇게 해서 3개월에 대한 목표를 잡아 나갔는데 이 책이 이제 약간 애터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 사업까지는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는 아닌데 약간 긍정적이신 분들이죠. 그래갖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이렇게 마련을 해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많은 걸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요 책자를 만들어낸 이제 그 본사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 본부장님이랑도 얘기를 나눴더니 결국은 왜 이 3MP 예,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제품 애용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사업자도 그렇고 회원 가입을 해놓고서도 제품 안 쓰는 사람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가 가입해놓은 회원들만 제품을 써도 어떻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제품의 소비로 이끌고 그 소비가 많은 다수의 제품을 쓰는 애용으로 이어진다면 사실 사업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목차를 보면은 이제 간단하게 3개월 플랜이 뭔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첫째 달에는 애터미 사업의 경쟁력을 경험하는데 그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애터미 회사가 이런 회사다라고 이제 비전을 확인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달에는 이제 마케팅 플랜과 마찬가지로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셋째 달에는 그럼 이러한 좋은 제품을 애용하고 보상 플랜 속에서도 어떤 성공에 대한 돈을 벌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느꼈다면 한번 전달해 보자 해서 셋째 달에는 영상이 없어요. 제가 이제 3MP 보고 놀랐던 게 아까 아침 조회 때도 어떤 분이 이제 3MP 봤더니 자기가 뭐 대학교에서 MBA 하는 것처럼 정말 좋은 영상의 퀄리티가 너무 뛰어나서 놀랐다 그랬잖아요. 아마 요번에 3MP의 그 비즈니스 영상을 충분히 들으신 분은 정말 너무 퀄리티가 높고 그리고 나 스스로도 유익이 되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아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셋째 달은 영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책이 이렇게 제가 이거 집어놨는데 이렇게 반은 거의 다 워크북 형태예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그냥 소비자와 만나서 어떤 거 체크해보고 써보고 이러한 것들이고 이 반의 1, 2, 첫째, 둘째, 셋째 달에 또 반 이상은 다 첫째 달이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달을 어떻게
그 사람과 유대 관계를 맺어서 잘 그거 인벌브를 하냐,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첫째 딸 스타트를 잘 끊어야 되고요. 그 셋째 딸은 거의 다 행동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 전달했냐, 소비자 요 노트 써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첫째 딸, 둘째 딸이 제대로 안 되면 셋째 딸 그 워크북 형태가 전달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이제 책의 구성은 어쨌든 첫째 딸, 둘째 딸을 잘, 아, 요 교재의 이용도는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그 뭐 체크리스트나, 예, 그 다음에 그 본인들이 기록 작성하고 그 다음에 Q&A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개월 플랜의 목적을 한번 이제 책의 맨 앞에 보시면, 예, 그 목적을 한번 보시는 게 좋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카테고리가 크게 제품과, 예, 비즈니스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이. 예,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애용하고 소비하고 전달하는 그 챕터로 나눠져 있고, 비즈니스는, 아, 왜 애터미 사업이냐라는 걸 현실 점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다음에 보상 플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 액션을 한번 이제 본인이 이제 직접 좀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예, 그러한 것들도 가져야겠죠. 예, 그렇게 이어지고, 이 3MP의 컨셉은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전에 코로나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ABI였어요. 그쵸? 아직 뭐 사업이고 뭐고 애터미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건강과 미용에 대한 기본 상식을 알려주면서, 예, 그 영상을 듣게 하는 이제 간단한 그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성공의 8단계랑 사업이 결단된 사람들한테 하는 게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를, 예, 불이 어디서 나오나요? 잠깐. 네. 그래서 ABI가 근데 이제 코로나 끝나고서는 저희가 그 미팅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ABI가 코로나 때처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사실은. 네, 저만 사용하지 않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그냥 부엌가나 이런 초대로 바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기존의 동영상방에서 듣게 하고, 네, 간단히 호감이 있으면 바로 이제 붙일 수 있는 세미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제 바로 결단되기 전에 그 전 단계로 이제 우리가 뭔가 툴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의 징검다리 역할이다. ABI와 고세일즈의 징검다리 역할로 아직은, 예, 사업의 결단은 안 됐지만 애터미 사업에 흥미를나 아니면 제품을 쓰는 애용자 정도의 수준한테, 예, 요게 타겟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 플랜에 대한 개요를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보게 되면 크게 섹션은 제품과 비즈니스로 나눠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품, 미션은 이제 전 제품을 어떻게 이제 애용하는, 거기서 이제 36가지 한번 필수 항목들을 뽑아봤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달에는 이렇게 그 타겟층별로 이 제품이 알맞다고 나눴어요. 시니어층, 신혼부부, 그 다음에 청년기, 이렇게 해서 뒤에 책자를 보시게 되면 QR코드로 해갖고 우리가 갱년기 여성한테는 무엇을 권해야 되나 해서 QR코드를 딱 누르게 되면 갱년기 여성한테 권해야 될 제품 7가지가 영상으로 쭉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셨죠? 요새는 다 QR이나 이러한 걸로 아주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타겟층을 나눠서 내가 소비를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내 주변의 타겟층한테 이러한 제품들이 주력이다라는 것들을 좀 분류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 전달을 해보자 이랬는데, 이제 사실은 이 3MP의 목적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제 비즈니스적인 압박을 주는 것 보다 제일 뭐랬어요? 목적 자체가, 네, 제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워크북에서도 제일 중요한 그 36가지 리스트를, 사실 3개월 동안 이 사람이 36가지를 다 쓰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사람마다 다 백인백색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36가지 중에서 10가지라도 쓰게 하겠다. 36가지를 한번 내가 이벤트를 해서 다 써보게 하겠다라는 거를 내가 명분을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이걸 매일매일 체크하면서, 야, 이렇게 우리가 팀에서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이제 그 15일에 10개 써보고 또 15일에 또 추가하고 이렇게 해갖고 매일 추가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나중에 상품이 있다라든지 이제 그런 건 만들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 맨 앞장에 보면 애터미 사업은 자기 주도 사업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접하는 소비자도 누가 제일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 이 사람이 나가서 사업을 할 만한 그러한 깜인지 아니면 그건 아니지만 제품은 충분하게 애용을 하면 소개도 나오고 애용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에 따라서 이제 저도 들어가는 전략이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맞춰서 근데 내가 그냥 맨입 갖고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이렇게 대인관계 기술이나 또 애터미 사업의 경험이 굉장히 많으면은 어떠한 이 사람들과 이제 Q&A를 하고 또 제품에 대해서도 내가 또 프로모션을 하고 이렇게 이어지는데 맨 초보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애터미를 풀어내기에는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때 이 교재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가지고 이걸 뭐 어렵게 해갖고 이 교재에 대한 걸 내가 읽어봐도 나도 이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 이 안에 그냥 제품 사진이라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팅할 때 제품을 놓고 그 제품에 대해서 써본 경험담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애터미에 관련돼서 얘기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만남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만남 속에는 명분과 툴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만남을 지속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여기서 3개월이라는 걸로 기간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너와 나가 3개월 동안 만나보자. 네, 왜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애용자들을 대상으로 1대1 미팅을 할 수 있는 이렇게 툴을 했는데 내가 지금 한 10명 정도 진행하고 있는데 잘하면 내가 1등 할 것 같다. 약간 관심 없는 사람도 이게 1대1 미팅, 3대1 미팅 다수의 미팅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리더에 따라서 리더의 가이드 아래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내가 1대1로 그 내용만큼 풍성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 있는 그냥 36가지 서로 체크해 보면서 너는 뭐가 좋았냐 나는 이게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 일주일에 30분 정도의 시간을 내보자. 이렇게 명분이 필요했을 때 툴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이벤트를 좀 해보기 위해서 이 그 3개월 플랜의 목적.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최종 목적이 산에 올라가려면 정상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 플랜 2를 들고 이 사람이 36가지 쓰게 만들겠다, 20가지 이상은 쓰게 만들겠다라는 제품 애용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 목적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수의 너무 틀에 박힌 그런 것들로 이제 그 강박감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만남이 자주 되면 사실 그 우연한 기회들이 오게 되거든요. 만나게 되면 어쩌다 그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물건 제품 애터미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품 주문도 우리 그런 경험 너무나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필드가 정답이다. 우리가 뭐 맨날 뛰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무조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나가야 사람을 만나야 기회가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우리 홍진영 본부장님이 저는 그 퓨처셀프 강의할 때 제일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생각을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예? 생각을? 예, 습관이 이긴다 그랬어요. 습관을 또 누가 이긴다 그랬어요? 예, 습관을 환경이 이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우리가 에이코아를 쓰고 세미나를 가야 되는 거 사실 세뇌 받으러 가는 거죠. 좋은 세뇌. 그러니까 환경적인 것들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그렇죠. 아무리 삶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이런 사람들도 아우슈비츠 같은 탄광소에 가게 되면 절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환경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그 우리가 애터미에 대해서 전혀 사실은 생뚱맞게 전혀 접하지 않고 물건을 한두 개 쓰는 사람들한테 어떤 환경을 제공을 하려면 사실 동영상을 계속 듣게 한다거나 애터미를 하는 나의 정체성을 가진 나를 만나게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죠? 애터미적인 환경은 그나마 나를 만날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 환경의 도구를 내가 원하는 그 타겟층을 했을 때 이 동영상을 우리가 이 안에 다 있잖아요. 제공하고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거를 이제 내가 필드에 나가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에이코아 쓰기가 이제 저희가 제가 맨 처음에 100일 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100일 쓰고서 이제 안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00일 더 써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에이코아는 누가 몰아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예, 그 습관이 죄를 이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예를 들어 뭐 9시에면 딱 잠자리에 들거나 아니면 옛날에 그 이경규 씨도 인터뷰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롱런 오랫동안
참 그렇잖아요. 여러 구설수에 시달리지 않고 롱런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자기 절대 모르는 사람이랑 술자리 같이 하지 않고 술을 먹어도 자기 집 근처에서만 먹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몸에 밴 어떤 스타성을 유지하고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좋은 습관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터미인으로서의 성공 습관은 에이코아예요, 사실. 좋은 책을 읽고 그릇을 넓히고 그 다음에 좋은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매일 제품 원데이 세미나나 미팅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좋은 습관에서 계속 노출이 되어야지 우리는 죄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습관이 돼야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때때로 갖는 애터미에 대해서 갖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절망적인데 이거 쓰기 위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이거 에이코아 너무 한 줄 쓰려고 오늘 그래도 전화 걸고 사람 만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습관으로 또 이제 문턱을 넘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나의 어떠한 게으름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이기려면 이거는 내가 그냥 억지로라도 조성을 해서 내가 이 길을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3개월 플랜이 내가 소비자와의 징검다리를 3개월 동안에 내가 나도 이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날 수 있겠죠. 처음에는 미숙하고 3개월 지났는데도 그 사람이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분명히 이 횟수가 쌓이고 사람은 만날수록 우리가 항상 만나는 사람이 더 할 말이 많다 그러잖아요. 어쩌다 만나는 사람보다. 그래서 이 책이 눈에 있고 또 같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정립이 될수록 이 3개월 플랜을 내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한 것들이 이게 주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품 콘텐츠에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제공이 돼요. 사실 저는 뭐 이제 처음에 영상이 된다 그래서 고세일즈 같은 경우는 영상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한 첫 번째 달에 봐야 되는 비즈니스 콘텐츠가 첫째 달에 거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에 모든 인문학에 유튜브에 유명한 교수는 다 나옵니다. 그 뇌과학과 그 내면 형성에서 1인자라고 하는 연세대의 김주환 교수. 깜짝 놀랐어요. 그 교수님 나와서 그리고 한양대학의 유영만 교수님 그다음에 아주대의 김경일 교수님 해갖고 유튜브에서 난다긴다 하는 교수님들이 다 이 비즈니스 콘텐츠의 애터미 사업자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십니다. 어떤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달에는 제품 콘텐츠로 남아서도 사업자가 강의하지 않잖아요. 어제 보니까 또 강대원 약사나 뭐 또 곽현주 약사 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그 약사 중에서도 뭐 해외에서 유학하고 연구 교수인 사람들이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그런 콘텐츠를 보고서 내가 고객한테 보내줘 보세요. 그러면 애터미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문가의 입을 돌려서 오소팔메토를 내가 그냥 밤낮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왜 이 오소팔메토가 좋은지 그 강대원 약사의 말을 빌려서 거기에는 반드시 그 약사님이 그 근거와 그 임상과 이러한 것들을 논리를 해갖고 딱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제품이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 효과를 가졌는지 이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요번에는 아마 이제 처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다 1기 신청을 많이 해서 다 1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1기, 2기, 3기가 진행하는 중에 계속 신청을 받아요. 지금은 3기 신청 기간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사업자인 나는 계속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3개월 하고서 끝나면은 내가 누구한텐가 이제 영상을 보여주고 돌려줄 때 영상에 일단은 신청이 안 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텀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신청을 3기도 하셔서 들으시고 이제 계속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달락달락 이렇게 하시기보다 계속 사람들을 유입하고 또 듣게 하고 또 듣게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품 콘텐츠, 비즈니스 콘텐츠에서 100여 편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달에만 들어야 되는 게 한 90몇 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달에도 제품 콘텐츠는 뭐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 QR코드로 끊으시면은 그 각 타겟층마다 10편 정도가 계속 나와요. 해모임은 계속 껴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들으시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미션은 아마 세 번째 달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너무 이제 그 이거 반드시 뭐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는 안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워크북은 이제 그 사람의 상황이나 이거에 맞춰 갖고 질문지나 이제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제 7페이지에 보시면
3개월 진행하는 액션 플랜이 제품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고 동영상을 듣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 달에 사업이든 제품이든 경험과 이해 속에서 이게 이제 전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최종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달까지 아주 원활하게 이 마지막 페이지 워크북을 보면은 명단 작성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까지 되게 되면은 이 책의 목적을 온전히 달성하는 거지만 우리 이제 처음이라서 이제 미숙하시다 생각하시면은 이제 일단은 아, 이 사람 제품이라도 제대로 몇 가지 더 쓰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 사람과의 3개월 동안 만나기 위한 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제 좀 더 가볍게 3MP에 임하실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이제 매번 이렇게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훑어드리고 그럼 이제 첫 번째 달을 한 두 강 정도 이제 강의자들이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달도 제품과 마케팅 플랜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달은 이제 워크북 형태라 한 6강 정도로나 5강 정도로 해갖고 강의자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 달에 첫 번째 달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달 페이지를 넘기면 애터미 사업의 이제 경쟁력을 경험하라 이렇게 나오죠. 아니에요. 제가 그냥 바로 워크북으로 넘어갔네요. 책을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달 애터미 사업의 경쟁력을 경험하라 요 책자 이제 8페이지 정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요 첫째 달에 해야 되는 애터미 제품에 대한 것들이 끝나면 이 가운데에 그렇죠? 가운데 한번 펴볼까요? 예. 그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는데 60한 2페이지 정도에 또 이제 사업의 경쟁력을 경험하라 이렇게 갖고 제품과 사업 분야가 챕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얘기할 때는 그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것들의 그거를 이게 구성을 아니까 이제 그날 제가 현실 점검도 약간 하고 제품에 대해서 애용하는 것들도 제품이 36가지 제품이 상세히 설명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럼 그 제품을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한 두 페이지 정도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용이치 않으시면은 그냥 이제 제품으로 들어가서 제품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보면서 그냥 설명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갖고 그 첫째 달 사업의 경쟁력을 경험하라 보면은 제품에 대한 거 나와 있고 시대 변화 현실 점검 뭐 노령화니 뭐니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심각하고 두려워하는지 서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제품 애용하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거 이제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1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애터미 사업은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제품을 사용해보고 그 좋은 경험을 주변 사람에게 알려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자신에게 수당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광고 모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죠. 이거 그냥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애용하는 게 그냥 다른 쿠팡이나 이런 거 애용하는 거와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앞에 딱 나와 있잖아요. 네가 애용해보고 좋다고 느껴져서 광고가 되면 광고와 유통 비용을 우리에게 주는 거다. 그리고 혁신적인 그러한 유통의 마지막 단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애터미 사업은 결국 유통 사업이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이 될진데 그러면은 요번 차에는 이렇게 품질과 애터미 제품을 써보면서 품질과 가격의 경쟁력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기면 애터미 제품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용하고 그 효과가 어떤지 이것도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그 얘기가 있잖아요. 올바른 제품 애용은 애터미를 대표하는 이왕이면 사실 애터미가 제품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제품 중에서 그 뭐 주로 변두리 있는 제품부터 써본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야 그래도 모두 열이면 여덟 아홉이 좋다고 하는 제품을 먼저 써보고 네가 확인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시그니처 제품 한번 써보자 해서 해모임이라든가 앱솔루트 제품, 예, 뭐 칫솔치약 이렇게 그 공론돼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은 제품부터 이제 권유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요 뒤에 예, 요 뒤에 이제 체크표를 해보는 거죠. 예, 여기 체크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36가지가 체크되어 있습니다. 근데 36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건강기능식품이 14가지예요. 예, 건강기능식품이 14가지, 화장품이 7가지, 헤어앤바디가 9가지, 기타 제품이 6가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공부, 학습이 되어 있어야 적어도 할 얘기가 있죠. 해모임 얘기하는데 뭐 아무 특징, 우리 항상 회장님의 말씀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예, 전달하라가 있잖아요. 그럼 해모임은 예, 그 개별 인정형 1호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한테 면역 예, 조절 제품이고 뭐 이러한 얘기들을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건식이 거의 14개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 건식에 대해서는 내가 미리 좀 공부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먼저 이제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 제품을 애용을 하려면 그래도 대표 시그니처 제품과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제품 애용하는 게 좋은데 너 지금 한 몇 개나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자 해갖고 이거 체크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체크해보라 그러면은, 나 되게 많이 쓰네. 이런 분도 있고, 별거 없네. 완전히 뭐, 그냥 주방 세제, 뭐, 수세미 이런 것만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해당되는 제품군들을 쓰고 있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체크리스트가 사실 이제 매일 만나게 매주 체크리스트가 나와요. 예. 매주 1주차, 2주차, 3주차, 8주차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과 만나서 항상 체크해서 제품의 애용수를 이 사람도 이렇게 커피 찍어갖고 도장 찍어갖고 이제 10장 남아서 10장 다 채우면 뭐 하나 받겠다라는 기대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랑 내가 매주 한번 체크해갖고 아, 네가 이 36가지 중에서 나랑 이 만남이 끝날 때까지 몇 개가 다 채워지게 되면 이런 선물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정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제 작은 목표와 작은 기대를 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그냥 체크해봐라 그리고 또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매주에서 우리가 3개월이 끝날 때 네가 36가지 중에 36가지 하면 굉장히 뭐 그 우리 대표적인 시그니처 제품 뭐 해모임이나 50% PB 중에서 한만한 뭐 선택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거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12주 동안 계속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어떻게 제품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계속 제품에 대한 얘기를 나누니까는 그게 되겠죠. 그리고 요 하단에는 내가 이제 스폰서 사업자인 내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갱년기 여성이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아직은 갱년기가 안 와서 루바부킨이나 이런 걸 안 먹고 있는데 내가 우리 나이대에 굉장히 인기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권유해 갖고 또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 사람이 다음 제품에 요걸 좀 시도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6가지의 제품에 이 사람이 꼭 마음에 동하는 제품이 없는데 그것만 계속 권유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우리가 뒤에 타겟층에 대한 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써보고 싶어하는 제품을 예, 본인 보고 또 써보라 그래서 애터미 제품 이렇게 카다로그 보여주면서 어떤 거 써보고 싶니 해서 그 제품도 예, 가지수에 넣어서 어떤 목표에 도달하면 예, 상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16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애터미 제품 애용하기.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헬스 제품, 그 다음에 뷰티 제품, 또 메이크업과 스킨케어로 나눠지고, 예, 헤어 앤 바디도 오랄 케어로 이제 또 나눠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갖고 요 제품의 분류가 이제 저희는 좀 눈에 들어와야죠. 예, 맘 케어는 뭐가 있냐? 그럼 뭐 이제 딱딱딱 좀 생각이 나야죠. 예, 그리고 키즈 제품에는, 예, 키즈 제품도 지금 꽤 많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한 것도 이제 제품 종류나 이름 정도 이렇게 좀 알아서, 예, 구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개 제품이 있대요? 네, 613개. 예, 굉장히 많죠? 예, 600여 개의 제품이 넘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또 8월 달에
좋은 뭐 그 헤어 제품이 또 나오게 되면 더 제품 수가 늘겠죠. 이런 식으로 야 애터미 제품이 내가 시작할 때 50여 개였는데 지금 벌써 600개다. 이제 뭐 애터미에서 못 사는 건 없어. 이게 아잠을 빼고의 애터미 유통에서만 하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종합 유통이다. 이렇게 이제 제품 숫자나 이러한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다음 제품 이제 애터미 제품 애용하기예요. 애용하기에서 그 면역에 관련돼서는 대다수가 이제 그 관심을 가지니까 일단 해모인과 그다음에 앱솔루트가 나누는데 요거 이제 순서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체크하는 거나 이러한 것들 보셔 갖고 그 사람의 관심사가 있는 제품부터 후투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주도하는 대로 따라와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1대1 미팅이어도 그 사람한테 맡기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주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좀 준비를 해야죠. 오늘은 요거 요거 해야겠다.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한테 맞는 오늘은 해모임이랑 유산균 권유해봐야겠다 해서 그거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가 주도하는 대로 그 사람이 따라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냥 읽어보세요. 여기는 이게 참 좋은 게 그 어떤 언변이나 이런 게 좋지 않더라도 이 제품의 사진이 크게 나와 있고 옆에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읽어보면서 먹었는데 어땠냐, 너 저번에 한 달 먹었는데 어땠냐, 잘 모르겠더라 그러면 아 그 해모임은 건강한 사람은 잘 모르더라. 하지만 몸이 만성 피로나 이렇게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뭐 한 일주일만 먹어도 금방 몸이 다르다 그러더라.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고 사례를 또 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해모임이랑 이거는 영상의 해모님 시그니처 그 영상이 거의 한 6편에 걸쳐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나 할 정도로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게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보셔갖고 이 부분은 내가 꽂힌 거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항암 효과도 정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건 내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 영상을 꼭 들으시고 이 제품에 대한 이번 기회에 제품에 대한 특징과 어떤 키워드를 조금 기록해 놓으셔도 좋겠죠. 그럼 누굴 만나도 그거 중심으로 이렇게 제품을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이제 해모임 보시게 되면은 이제 30호가 60호 되면서의 애터미의 정신을 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야 아무리 베스트셀러 제품을 누가 양을 많이 해서 주냐. 우리가 가격을 올리지 않고 지난 10여 년간 오히려 포스를 늘려서 이런 회사다. 이래서 내가 애터미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제품에 항상 나의 경험과 스토리가 담기면 그 사람이 더 극적으로 들리거든요. 항상 제품에 대한 프로모션은 스토리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필드 영업을 많이 할수록 노련해 보인다는 얘기도 그 사람이 경험을 갖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진정성 있게 들려야 이 사람한테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를 옮기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얘기, 내가 경험한 얘기, 그러한 것들을 어떤 사례로 이렇게 얘기하면 아 이게 굉장히 그 거짓말이 아니라 아 이렇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람을 만나면서 느는 스킬 같아요. 그러니까 스킬 아닌 스킬이죠. 진정성 있게 사람한테 내가 원하는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거 그게 바로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스토리 위주로 제품을 전달을 할 때도 어떤 사례별로 이렇게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하고 애터미가 30호에서 60호까지 가는 거에도 애터미 정신이 있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저도 이거 꼭 얘기하거든요. 요새는 뭐 그 어떤 산지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료 산지에서부터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뭐 앱솔루트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제 제품 하나하나 얘기할 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소비자를 만나면 이 제품에 어떤 것들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 요 정도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특허 기술 사관왕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러면 앱솔루트에서 이 앱솔루트도 뭐 토너 뭐 이런 걸 다 얘기하실 필요가 없이 내가 얘 앰플은 꼭 쓰게 해야겠다. 그럼 파란병이야. 9초마다 한 번씩 팔리는 저는 그거 제일 많이 얘기하거든요. 파란병에 딱 포인트가 되잖아요. 야, 애터미에서 이거 모르면 간첩이다. 그렇죠? 9초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병씩 팔려나면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
하나 써봐. 이렇게 얘기가 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파란병에 대해서 효능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전달 기술 때문에 세종대왕상을 받은 거 이런 거 의학기술이 접했다는 거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임상 효과 이거 얘기해줘야 되죠. 루틴 단백질이 쫀쫀해지면서 왜 그럼 나이가 들면은 다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쫀쫀해진다는 그 의미를 꼭 얘기하고 대다수의 임상 참여자들이 90% 이상 이러한 개선율을 느꼈다는 거는 놀랄만한 그거 임상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이 제품을 써봤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한테 사용 경험을 먼저 물어보시고 나누는 게 중요해요. 내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제품을 안 써봤을 때는 이제 기본 특징을 설명해주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지만 일단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넘기면서 이거 어땠냐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이거 이래서 괜찮았다 이렇게 뭐 그래 그게 바로 이런 성분 때문에 이랬던 거야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에 더 힘을 실어주거나 좀 전문가적인 요소를 플러스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에 대한 얘기들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가면 이제 더 프레임에 대해서도 그 기술에 대한 거 보습에 대한 기술이 그 신소재 기술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고생한다 그거 아시죠? 키워드, 예. 그 네 가지 다중애증 캡슐 기술까지 이걸 간략하게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예, 서로 얘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는 인문학 강의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그 뭐 교수님들 강의 보내면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수준 있게 애터미를 알까 해서 막 보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니 이거 골치 아파. 난 제품이 궁금해. 이런 사람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거 내가 좋아한다고 계속 보내실 필요 없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은 굳이 이제 비즈니스 스쿨에 들어있는 제품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관심 가질 수 있는 짧고 예, 원하는 영상들을 해서 이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목적이 제품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텀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들을 갖고 마인드가 바뀌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만났을 때 어떤 툴로서 이게 작용하는 거지 이거 자체에 매여갖고 내가 막 꾸역꾸역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상대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이 원하는 것들을 이거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예, 가져가서 근데 나를 보다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 하고 그 사람과의 만남을 명분을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떠한 고객도 수준 여하를 막론하고 계속 만날 거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스테디셀러에 대한 건강식품과 이 모든 제품에 대한 그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고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이 제품 하면 뭐가 탁탁탁 나오거든요. 예,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예, 그 제품을 아, 구매해봐야겠다. 예, 내가 얘기만 할 때마다 이거 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렇죠? 예, 프로 소비자면서 프로셀러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그러한 것들은 계속 공부를 지속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그다음에 이제 뭐 애플페논, 터마신 이거 뭐 하나 하나 하려 그러면 사실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예, 할 얘기가 엄청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걸 놓고 적어도 5분 이상 떠들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이 양이 정립되어 있느냐. 예,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제품 노트에 쓰시면서 이제 계속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험도 있고, 예, 풋사과 애플페논도 요번에 먹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거 먹어갖고, 뭐, 팔뚝살이 줄었다 그러길래, 설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먹어보니까 제가 지금 운동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뱃살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효과가 있구나. 근데 보이차는 사실 자주 안 마시는데 제가 애플페논 빠지지 않게 먹거든요. 그 이제 범인은 얘인 거죠. 얘가 효과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터마신 MSN 같은 경우도 초기에 출시됐을 때 제가 광동제약이니 뭐니 비교 설명을 하려고 자료 조사를 꽤 많이 했던 제품이라 이 제품은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애터미가 가성비 있게 10분지일 가격으로 용량과 성분을 같이 해서 잘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제품 비교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 헛되지가 않거든요. 내가 해본 거고 내가 확신을 느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남이 비교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인터넷 찾아서 비교해봤단 말이에요. 전화도 걸어보고.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내가 제품 속에 축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건강식품 시장은 엄청난 속도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웬간하게 그냥 남이 아는 수준 정도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그냥 대강
얘기할 정도로만 하면은 사실 전문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근데 본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정도 영상만 들으셔갖고 조금만 소화하셔도 충분히 달라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요거는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는 제품들이죠. 트리플 프로틴, 그 다음에 IS 루아잔틴 다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파워비타 에너지 또 여름에 잘 나가는 제품이고요. 파워비타 에너지와 요번에 새로 나온 프로펙타민,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멀티비타민, 이 세 가지 종류를 나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이문정 사장님. 네,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네, 가장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한 거는 세 가지 중에 어디인가요? 가장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멀티비타. 네, 맞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고 네. 고함량으로 들어간 비타민 기본으로 피로 회복에 좋은 프로펙타민. 요거 저희 잘 쉽게 마실 수 있는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파워비타 네네 잘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요 정도만 하셔도 훌륭합니다. 근데 이제 파워비타 에너지는 사실 옆에 식물성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때 본사에서 교육할 때도 워낙 수험생들이나 그 만성 피로에 시달린 사람들이 이제 반짝 기운 나는 걸로 에너지 음료를 굉장히 많이 먹고 있어서 에너지 음료를 대처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죠. 그리고 여름에 물로 돼 있어갖고 무엇보다 맛있게도 먹었지만은 흡수가 빨리 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왜 그런 비교를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많은 비타민 중에서 종합 비타민을 원하는 사람한테 그 세 가지 중에 뭐 한 가지를 권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맞을 만한 것들을 정확히 딱 캐치해서 아, 이 사람 파워비타 에너지로, 이 사람 프로펙타민으로, 이 사람은 멀티비타민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경천 밀크시슬도 뭐 진짜 한 시간짜리 강의할 수 있죠. 이 밀크시슬도 이제 너무너무 인기 많은 제품이에요. 진짜 좋은 제품이에요. 예, 진짜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예, 홍경천이 사실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사실 다른 밀크시슬과의 차별화를 또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당뇨나 이런 지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부과할 수 있는 영양제로 꼭 들어갈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올라가서 이제 홍삼당 오메가3 논이 뭐 이렇게 해갖고 쭉 제품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한 45분 정도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한 20분 정도에 시작했나요? 그래서 한 5분 정도만 이제 대략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이제 요 3MP를 이제 계속 이 강의를 참석하실 거면 이제 그 제품 노트를 좀 준비를 하셔서 안 그러면 또는 그냥 요게 내 노트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내용들을 요 위에 이렇게 내 나름대로 특징과 키워드를 딱딱 해갖고 사람들 만나면 요 정도 내가 딱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요기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들 대강 집어놓은 거거든요. 그럼 그 내용 중에 내가 꼭 외워 해야 되는 것들 칼라 표시하셔갖고 그렇게 해갖고 한번 이렇게 연습하는 내 나름대로 녹음하시면 되잖아요. 녹음하셔갖고 이렇게 그 말을 잘하게 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많이 해보는 것뿐이 없거든요. 정해진 시간에 자꾸 연습해서 그래서 우리가 1분 스피치도 1분 안에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사람들을 만날 때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당 같은 경우도 이제 정관장의 그 진액 상담이랑 뭐가 다른 건지 정관장의 그 농축액은 반드시 물이 들어가야 해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램당 함량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애터미는 수분을 다 날리고 은단 형태의 특허를 받아서
100%를 흡수하기 때문에 진세노사이드가 20mg로 3배 정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 홍삼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러한 것들을 딱 집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이 오메가3를 설명하실 때는 RTG 조류, 그 다음에 기본 이 알래스카 이 오메가 세 가지가 이제 뭐가 다른지 정도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 뭐가 다른 거야 하고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흡수율 차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이 폼이다 무슨 폼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할 수가 있지만은 이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항상 건강기능식품을 먹으면 이유가 있잖아요. 고지혈 때문에 먹는다, 혈압 때문에 먹는다, 그 뭐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게 적합하다라는 얘기를 연결지어서 내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납득이 가야 돼요. 그렇죠? 예, 논리상 납득이 가서 이게 피를 깨끗하게 해서 오메가3는 그 다음에 눈도 요새는 이제 노화가 돼서 건조증이나 이러한 것들이 염려되면 오메가3를 꼭 흡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죠. 높은 생체 이용률이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거나 이제 오메가3 요새 또 메가요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는 또 알래스카 이 오메가 권유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에 대한 오염을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조류 오메가 또 권유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요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다시 인기를 얻는 제품을 뭐라 그러나요? 네네. 그 용어가 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요새 이제 그 중국에서 가장 맞아요. 역주행. 네, 역주행하고 있는, 어유 좋아요. 네, 역주행하고 있는 논의 제품입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 출시될 때는 좀 먹다가 그랬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1위 제품이 해모임이 아니라 논의다. 그래서, 오, 논의가 그렇게 좋은가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인 홍진용 본부장이 이걸 엄청 먹어요. 해모임을 안 먹어요. 해모임은 원래 사실은 이렇게 많이 그, 왜 저희가 항암할 때 그 면역 항암제였기 때문에 해모임을 절대 못 먹게 했기 때문에 이제 먹는 텀이 벌어졌잖아요. 그리고 지금 회복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꾸 먹으라 그러는데 해모임은 이제 규칙적으로 먹지를 않고 본인이 선택한 게 자료를 다 보고 본인 몸에 이게 적합하다고 선택한 게 논이었어요. 논이를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한 3, 4일에 한 병씩 먹는 것 같아요. 엄청 먹습니다. 근데 몸이 제가 보기에도 어제 강의할 때 제가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완전히 돌아왔더라고요. 이 암 걸리고 이 지병이 있을 때 제일 아 병에 걸렸구나를 느끼는 게 살이 빠지고 목이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게 기력이 다 빠져서 근데 이제 소리가 조금씩 찾고 있는데 어제 목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기력이 많이 조금 찾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논의가 지금 중국에 가서도 제가 여쭤보니까 논의가 정말 세포 하나하나를 그리고 프로제로님 말고 프로레디칼 그러니까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 맞아요, 맞아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보통 브로콜리 좋다, 뭐 좋다 그러면은 토마토 좋다. 그럼 토마토에는 뭐 이렇게 갖고 한두 가지의 그 파이토케미칼인데 이 논이에는 거의 뭐 100여 가지가 넘는 200여 가지인가요? 예, 그게 넘는 파이토케미칼이 몽땅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 홍 본부장님 이게 전략 상품이에요. 운동하다가 만나도 이거 논의로. 그러니까 본인의 전략 상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기가 이제 복용해보면서 그런 제품들이 한두 가지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좋은 것들을 쫙쫙쫙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희 논의는 게다가, 많이 드셔도 되잖아요. 보통 논의는 다 병에 조그만 컵이 들어있어서 칼륨이 많기 때문에 신장을 망치게 되기 때문에 일정량만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애터미 논인데도 병이 들어있더라고요. 플라스틱 병이. 예, 그렇게 플라스틱 컵이 들어있는데 그 컵이 한 이제 종이컵 한 반잔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그 그냥 종이컵 한 컵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먹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먹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바짝 힘이 이렇게 나는 해모임이나 사실 활진기고 같은 경우는 바짝 힘이 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논의는 그렇지는 않으면서 점점 건강해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 사실 뭐 그 해모임도 그렇고 활진기고도 우리가 이렇게 조제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좋은 요법에 의해서 조제한 거라 그러면 스피루나나 논의는 뒤에 보시면 전성분이 없어요. 그건 어떤 합성적인 제조사에서 이렇게 해서
약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원물 자체를 그냥 한 거거든요. 홍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 그 자체가 주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논의는 정말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논의에 대해서 공부하시게 되면 많은 염증 질환을 가지고 계시거나 질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리고 애터미 논의는 진짜 특별하잖아요. 어렵게 만들어서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논의 만든 나임정 박사님이 이제 롯데 케미칼에서 오셨잖아요. 롯데 연구소에서 오셔서 롯데에서도 이게 연구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의 중단된 거를 애터미 와서 해서 그리고 본인이 신장이 엄청 안 좋대요. 그래서 그 간이 그러니까 간에 어떠한 건강 기능 식품도 사실은 어려운 거죠. 예, 그래서 자기가 먹으려고 만들고 박한길 회장님이 먹으려고 만들어서 그 논의에 대해서 설파한 게 영상이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은 바로 먹고 싶어집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그 전문학으로 이 하신 분이 자기 그리고 나임전 박사도 이걸 보여주시는데 논의 먹기 전과 먹기 후에 머리카락이나 이런 숫자도 엄청 많이 늘어나셨잖아요. 그 논의가 모발을 형성하는 그러한 효과도 있다는 그런 부가적인 거 그다음에 당뇨에도 좋고 알러지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사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고 이제 경험이나 내용들을 많이 들으시면 그게 이제 다른 사람의 사례, 내 아이 사례랑 막 미싱해갖고 얘기가 막 나가요. 네, 그럼 사람들이 이제 그거 제품에 막 감동을 안 할 수가 없죠. 빨리 먹어보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뭐 얘기거리가 너무 많은 제품들만 모여져 있네요. 할증기고 바이탈 컬러 비타민 C 그러면 여기에 이제 메가요법으로 할 수 있는 비타민 C 2000 정도도 소개해 줄 수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슬림바디 보이차 어제 우리 김명국장님이 잘 해주셨는데 이제 갈산에 대한 효과 이런 거 뭐 그냥 차랑 뭐가 다른지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브닝 케어 선크림 뭐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이거 사실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래도 하루 제가 거의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저희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서 한 두 페이지 정도 제품에 대해서 내가 먼저 써보고 이런 것들 해서 해보고 이 중에서 써보신 것도 얘기 나눌까요? 하고 또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애터미 저기 앱솔루트 헤어 앤 바디 제품부터 또 우리 얘기 나누도록 해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맺고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이제 너무 전략 상품 아닌 뭐 간장이나 이런 걸 붙들고 뭐 너무 오래 끄실 필요는 없어요. 이 건식이 14개나 배정된 건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한 달이면 딱딱 끝나는 그쵸? 화장품도 9개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건식을 14개 하고 그 다음에 그 헤어 앤 바디가 또 한 그 정도 들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내가 건식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식은 이제 정기적으로 사람들이 딱 마음에 들면은 다 드실 만한 딱딱 제품의 소비가 이루어질 만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 체크리스트 이거 매번 하자라는 거 이벤트를 좀 마련해 보시고 그래갖고 그 제품에 대한 리스트를 하는데 그 리스트 작성법에 대해서 소상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한 주 동안 꾸준히 제품을 사용해 본 후 사용 후기도 여기 보시게 되면 사용 후기 이번 달에 써봤더니 어느 게 좋았어? 너가 써본 것 중에서 요거 이렇게 기록해서 내가 이제 고객 데이터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좀 해줄래? 이렇게 하면 이제 잘 씁니다. 이렇게 써보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이 제품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사유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워크북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을 본인이 먼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이드하고 리드해갖고 정보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간략하게 작성하고 이제 제품 동영상 저희는 지금 매일 그 이 3MP에 해당하는 제품 영상을 매일 두 편씩 계속 올렸거든요. 그래서 제품 영상은 한 편에서 지금은 제품 영상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인들이 보셔갖고 이 사람한테 맞을 만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1대1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뭐 두 명이다 세 명이다 이러면 같이 카톡방에 묶어갖고 우리 같이 3개월 하는 동안 이 영상만 이렇게 계속 봐라. 영상 보고 제품 리스트 보고 일주일에 한번 만나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서로 십몇 분 동안 읽어보고 얘기 나누고 또 리스트 받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되 그래도 내가 약간 나름대로 내 나름의 그 이제
컨텐츠 왁구를 좀 짜갖고 가시는 게 좋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가장 이제 규칙적으로 되게 되면 그 규칙에 이렇게 맞게끔 이어가려는 행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제품 리스트를 체크하고 또 동영상 본 것도 시청하게 한 것도 체크하게 하고 또 한 주를 마감하게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총평에 대한 것들 감동 포인트 또 함께 작성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 요걸 읽어보셔갖고 이게 다 내가 소화가 안 되겠다 하면 이 중에 몇 가지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보셔갖고 아 요게 요 사람이랑 맞겠다 나누는 게 좋겠다 하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요것도 뭐 해보셔도 되고 안 해보셔도 되는데 요 뒤에 워크북에 대한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들을 활용을 하셔갖고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이어지는 제품 화장품 군 해갖고 이제 현실 점검이랑 시대 점검 이렇게 조금 나가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제 오늘 3MP 이제 대강 하는 걸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3MP 하는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3MP는 사실 한 제가 나눠 보니까 이제 1대1 미팅을 하셔도 좋고, 그렇죠? 이제 저희도 미팅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다음 장 이렇게 또 해서 얘기를 갖고 또 하기도 하고 다음 장 이렇게 한 명 놓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교재 때문에 교재를 도구로 해서 우리가 미팅을 잡고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동영상 잘 들으시고 그래서 내가 이번 기회에 나부터 전문가가 좀 돼보겠다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내 만나서 연습하셔도 돼요. 그 고객 아니면 또 다른 사람 만나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나가서 일 한 명이라도 붙잡고 해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일주일에 뭐 30분, 30분 만나면 한 시간은 그냥 가요.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 한 시간씩 만나자 이러면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갖고 30분만 그 주에 좋은 제품 얘기하고 뭐가 구미가 당길 만한 뭐 낚시를 해야죠. 요 리스트를 해갖고 3개월 동안 이렇게 쓰는 한 개라도 늘려서 쓰는 소비자한테 뭔가 선물이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 재밌게 정하셔갖고 이 3MP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고세일즈보다 사실 초기 사업자들한테는 이 대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 약간 이제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본사 직원분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이게 몇 달 좀 진행해보고 수정 보완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행하시면서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으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들을 피드백 받아서 더욱더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